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타에 대한 지식과 기존의 기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 알바 내지는 다양한 시리즈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갖춘 AG 프리미엄 시리즈는 네. 부드러운 4개의 그립감과 훌륭한 밸런스의 비대칭 바디쉐입, 비교할 수 없는 넥킬의 편안함 등 이미 검증된 알바네즈 퀄리티의 특징이 모두 적용된 시리즈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달콤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강력하고 단단한 모던 사운드까지 발군의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 AG 프리미엄 시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AG 224 BCG, AG 226, AG 242 PBG. 은총씨 연주를 통해 아이바네즈 AG 프리미엄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AG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했는데 AZ라고 더 많이 불리죠. 네. AZ. 저희는 그래서 뭐 아재라고 부르죠. 아재. 네. 아재 기타다. 이 뭐랄까 빈티지함도 가지고 있고요. 모던함도 가지고 있고 묘해요. 그리고 화려하지만 또 이게 뭐랄까 이 좀 중후해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바네즈의 모든 라인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에이지 시리즈를. 그래서 뭐 이 RG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이렇게 날카롭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진보적인 느낌이 강하고 저는 이제 아이바네즈에서 이 AG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만나본 기타들 다들 뭐랄까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바네즈가 기타를 만드는 이 기술력, 사운드에 대한 노하우 얼마나 대단한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뭐 아이바네즈 하면 사실 뭐 우리 뭐 이제는 좀 다르죠. 이제는 AZ 시리즈로 기억하는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알바네즈는 RG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고급 라인으로 나왔던 J 커스텀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뭐 지금 J 커스텀이 남바가 뭐 8, 9 뭐까지 갔나요? 뭐 전에 1대였거든요. 뭐 저를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첫 기타가 알바네즈 J 커스텀 1680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뭐 85 뭐 저기 뭐 9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이렇듯 알바네즈에 있어서 RG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 거를 상징했던 시리즈인지 알 수 있지만 이게 안타까워요. 이제는 좀 RG 시리즈를 찾는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줄면서 그리고 이제 존서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커스텀 업체 브랜드가 막 이 세계를 씹어먹는 이 시점에서 아이바네즈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AZ 시리즈를 출범시킨 것이지 않나라는 항상 말하는 저의 뇌피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바네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이 지금 떠오르는 뉴비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끌어모으고 있고 심지어 뭐 해외 뭐 그리고 뭐 국내 국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요.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멋지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AZ 시리즈가 이제 아마 뭐 기타 역사에서는 알바네즈한테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바네즈가 뭔가 하나의 시대를 좀 이게 좀 슬픈 말이긴 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또 새로운 대표 기타 모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기타다. 근데 또그 와중에 인도네시아 모델인데 또 이런 거 이것도 정말 이 시대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정말 기타 기칼나게 잘 만듭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찍혔으면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생산이라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퀄리티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AZ, 사운드의 A부터 Z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라인업이다. 그런 시리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맞습니다. 어떠한 장르에도 잘 어울리는, 단순히 범용 기타가 아닌 굉장히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주는 시리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의 멋진 기타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